아까 다이어리를 꾸미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안 한 스티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티커를 좀 마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오늘 영상은 보짠의 다꾸생활 세 번째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크림피치의 스티커들인데요. 제가 사놓고 이렇게 뭉터기로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정리할 곳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서랍에 넣어놓고 있다가 까먹은 거예요. 이거 3x5 앨범에 넣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크림피치라고 적힌 거 이것도 나중에 잘라서 쓸 거라서요. 얘도 살려줘야 돼요. 정리할 때 사용한 앨범은 다꾸템 정리하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앨범입니다. 오늘 다꾸생활과 관련 있는 영상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정리해 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스티커를 브랜드별로 정리하는지 색별로 정리하는지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브랜드별로 정리합니다. 어떤 스티커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기도 편하고 색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브랜드로 분류하는 게 정리 속도도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 있는 스티커들 대부분은 서유페 같은 데에서 덤으로 받은 스티커들이에요. 아닌 것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덤으로 받은 스티커들 모으는 게 좋더라고요. 이 덤으로 받은 스티커들은 계속 여기저기로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안 쓰는 것 같아 보여도 가끔 다이어리 꾸밀 때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의 책상이 한층 더 깔끔해졌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일기 썼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데일리 타입으로 꾸미다가 이번 주는 다시 위클리로 돌아왔습니다. 아, 위클리 꾸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조금만 더 하려고 해요. 저는 있었던 일보다는 했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일기를 쓰는 편이에요. 월요일과 화요일의 일기에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했던 생각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스티커를 만들었거든요. 쳐볼까요? 지난 영상에서 라벨지와 메모지 그리고 육공속지를 이용해서 만든 스티커들입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두면 다 쓰냐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알파벳과 컴패티 디자인의 스티커들은 활용도가 높아서 여기저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콘텐츠에 영상을 올릴지, 어떻게 찍을지, 영상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요즘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다이어리 꾸미기 게임 만들기예요. 지금 일기를 쓰고 있는 날짜인 2월 초에는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영상을 3월 초에 편집하고 있거든요. 우선 베타 버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배포해서 테스트 해보라고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오늘 일기랑 다꾸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 내내 일기 쓰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꾸미게 될 거예요. 자, 이제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그 전주에 일기 쓴 페이지에 스티커를 더 붙여서 꾸미려고 합니다. 영상을 편집할 때는 고민하는 과정을 다 잘라내지만 실제로 다이어리를 꾸밀 때는 굉장히 오래 고민합니다. 어디에 붙일지 대보고, 붙여보고, 떼보고, 다시 붙여보고 완전 힐링이에요. 이 스티커북의 커버는 세컨드멘션 거고 실 스티커 정리용 파일은 유댕닷컴 거예요. 다시 다이어리 꾸미기 게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제작 과정부터 플레이 모습까지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보고 싶은데 제작 자체가 어려워서 촬영까지는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플래시 게임으로 기획 중인데요.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난관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어떻게 촬영해서 어떻게 편집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저의 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요즘 고민까지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다꾸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취미가 하나 더 생겼어요. 편집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영상을 편집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시작할 때 되게 막막했었는데 부딪히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찍을까? 어떻게 편집할까? 이게 요즘 가장 나오는 일기 주제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 21일부터 23일까지 메모지에 쓴 일기들을 다이어리에 붙였습니다. 일단 잡지를 뜯어서 속지에 붙이고 시작합니다. 부산 편집샵에 놀러 갔을 때 그렸던 그림을 잘라서 다이어리에 붙일 거예요. 남편이 그린 그림은 테두리만 정리했고 제가 그린 그림은 큼직큼직하게 조각을 냈습니다. 종이가 두꺼우니까 잘 붙지 않아서 커팅 매트 밑에 넣었습니다. 꽉 눌러주려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이번 다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일기를 미리 써놓은 메모지와 잘 어울리는 마스킹 테이프를 골라야 해요. 그리고 메모지 세로 길이에 맞춰서 15cm씩 자릅니다. 그 다음에 메모지 두 장을 겹쳐서 왼쪽에 테이프를 붙입니다. 책처럼 재본하는 거예요. 메모지 4장을 한 장씩 테이프로 붙이면 책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접히는 부분이 뜨지 않도록 꾹꾹 잘 눌러줘야 해요. 완성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맨 뒷장에 풀칠을 해서 이대로 다이어리에 붙일 거예요. 이것도 커팅 매트 밑에 넣어서 누릅니다. 제가 만든 컴팩트 스티커들을 사용할 순서네요. 라벨지로 만든 거라 뒷면 종이를 떼어내고 바로 붙이면 돼요. 이걸 다 쓰면 라벨지에 손그림 그려서 스티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 다 쓰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네요. 좋아요. 거의 다 했습니다. 이건 링라벨 스티커예요. 종이에 구멍이 찢어지지 말라고 붙이는 스티커인데요. 저는 다른 용도로 씁니다. 반으로 잘라서 디테일을 꾸미는 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새로운 다꾸템을 거의 사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매달 스티커 사고, 메모지 사고, 다이어리를 샀던 것 같아요. 당분간은 가지고 있는 제품들로 다이어리를 꾸미려고 합니다. 플러스펜으로 2월 24일 일기를 먼저 썼었고 다음날인 2월 25일에 그 전 페이지인 여기를 꾸민 거예요. 이제 3월로 넘어왔습니다. 3월 2일이고 3월 다이어리 트래커를 만들었어요. 에뚜알님이 이번에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저에게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제 채널도 소개되었거든요. 이 책의 스페셜 키트에 들어있는 스티커와 메모지로 다이어리 트래커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잡지를 먼저 뜯어서 붙입니다. 메모지는 윗부분에만 풀칠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미니 저널을 뜯어서 붙였습니다. 어떻게 꾸밀지 고민하다가 에뚜알님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마테를 먼저 붙이고 알파벳 스티커로 마치 다이어리 트래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붙이면 좋을지 결정을 못해서 몇 번이나 자리를 옮겼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달력을 그렸어요. 사용한 펜은 모나미의 FX Z입니다. 마스킹 테이프 포장에 붙어있던 스티커를 오려서 메모지에 붙였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버릴 수가 없어요. 메모지에는 작은 스티커들을 둥글게 붙여서 꾸몄습니다. 사용한 스티커는 자꾸자꾸 스튜디오, 뽐뽐 스튜디오, 에뚜알의 새삐 공방이에요. 다이어리 트래커를 꾸준히 쓴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트래커가 있으니까 매달 새로운 마음으로 다꾸와 일기 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새 다이어리를 사는 것처럼 매달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느낌이에요. 평소와 같은 것 같으면서도 평소와 다른 스타일도 살짝 섞은 다꾸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항상 어렵지만 한번 해내고 나면 다음에 또 써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 수제 스티커들도 만들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한번 만들어 두니까 잘 써먹고 있죠. 이번에도 반으로 자른 링나벨 스티커를 붙이고 마무리했습니다. 24일 일기 바로 뒤에 3월 다이어리 트래커를 끼우는 걸 보니 2월 마지막 주 일기는 안 쓴 게 확실하군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티커 정리부터 수제 스티커 활용까지 쭉 둘러보면서 지난 영상들까지 한 번에 훑어본 기분이 드네요. 다음 영상으로 뭐를 올릴지 또 고민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